그동안 항상 제가 회사에서 조의 도움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드디어 제가 조를 구했어요. 어저께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부사장님하고 조하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조가 그 촬영했던 그 동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성이 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클라이언트가 수정사항을 줬는데 조가 그 부하 직원한테 시켰어요. 근데 부하 직원이 그거를 수정을 안한 채로 클라이언트한테 주고 클라이언트들이 그거를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 방송 동영상을. 그 다음에 깨달은 거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그땐 이미 늦었어. 유튜브에 한번 올라가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사장이 빡이 돌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따졌어요. 근데 조는 나는 이걸로 확인을 못했다. 왜냐면은 직원한테 지시를 했는데 걔가 다 해서 나한테 주질 않고 그냥 올린 거다. 사정이 이렇게 된 거다. 근데 뭐 어떡하겠니? 이미 올라간 건데 그랬더니 부사장이 빡이 돌아가지고 네가 그걸 알아서 걔가 올리기 전에 네가 확인을 했었어야지.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조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조가 이제 그 직원을 감싸주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더더 이상 너 얘기하지 마.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 응?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너는 나한테 말을 하지 마. 와! 하고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를 삿대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아까 부하 직원 말했죠. 부하 직원한테 상냥한 게 우리가 뭐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게 없겠는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를 앞에다가 두고 얘를 완전 무시하고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때 조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들고 그냥 오피스를 나갔어요.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조를 따라갔어요. 사실 그날 조하고선 직원들하고 같이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점심은 어떡하고 그랬더니 아, 안 먹는다고 지금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나 그냥 나가야겠다고 너 지금 부사장이 나한테 한거 맞지? 정말 무례하지? 나 진짜 열받아서 못 참어. 나는 HR에 가가지고 얘기할 거야 이래요. 여기서 HR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사과인데 인사과에다가 이제 그 사람의 만행을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참고로 조하고 이 부사장은 엄청 친해요. 그냥 거의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조가 그 뭐냐 그 목사 비슷하게 뭔가를 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팀하고 부사장을 초대했는데 우리 팀 아무도 안 가고 저랑 부사장만 가가지고 그때 교회 한번 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둘이 친해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친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친구처럼 생각한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진짜 HR에다가 찌르고 그리고 사장한테도 메일을 보내고 이 너네 두 사람이 그러니까 HR과 사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이 회사를 그만둘 거야라고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진짜 조가 아침에 그렇게 나가고 다음날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조를 많이 의지를 해요. 응? 사실 제가 일을 제 힘으로 다 하긴 하지만 저는 그 정신적 지주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그만뒀을 때 제가 이 회사에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정신적으로 저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 저도 불안하니까 잠도 안 오고 고민이 막 되는 거야. 아 진짜 조가 성격이 그래가지고 하면 한다는 애거든요. 불같아요, 조가. 진짜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도 부사장님도 되게 불같아요. 성격이 똑같아요. 누구 하나 사과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일이 되게 많았어요. 회사 일이. 그래가지고 제가 조한테 조, 너가 그만둘 거일 수도 있지만 아직 그만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너한테 컨펌도 받아야 되고 컨텐츠도 받아야 되고 컨텐츠를 그 컨텐츠 팀에서 주긴 하는데 조가 한번 다듬어서 저한테 주거든요. 나 지금 듀데이트가 오늘이고 내일이고 진짜 마감 일이 많은데 너한테 그걸 받아야지 할수 있어. 줄 거지? 이러고서 계속 제가 걔를 우리 조를 흔들었어요. 계속 아 무슨 소라껍데기처럼 들어가는 거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일좀 같이 하자. 나일 필요해. 너가 일 필요해.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조가 아 알았어 하고서 오늘 기어코 왔어 회사에. 아침에 왔어요. 와가지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가 평소에 좀 락 같은 노래 좋아해. 와와와와와와와와 하는 그런 락 있죠. 막 되게 헤비메탈 스타일 노래. 그 노래를 지 사무실에서 틀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륨을 엄청 높게 해가지고 온 사무실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 노래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이어폰을 꽂고 하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오늘 사무실을 갔더니 조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메일로 작업을 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조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고 문이 닫혀 있는 거여서 내가 빼꼼히 봤어요. 평소 같은 문 활짝 열어놓는데 오늘 닫아놨기 때문에 빼꼼히 보니까 조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문을 닫아놓고 일을 하는 거야. 평소에 열어놓는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노래를, 무슨 노래를 틀어놓은지 아세요? 울게 하소서 알죠? 와셔 와와와 이 노래 그거를 틀어놓고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볼륨 되게 조그맣게 듣고 소심하게.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 얘가 진짜 순격을 많이 받았구나. 완전히 이모셔널하구나. 완전히 감정이입이 됐구나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고서 나가려는데 또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 말했는데 한국말로 제가 프리해드릴게 뭐라 했냐면, 너도 알다시피 부사장이 L로 시작하는데 에리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너를 좋아하지 않냐, 너를 형제처럼 생각하지 않냐, 너 그거 알지? 그랬더니 눈물이 이렇게 갑자기 왈칵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더 얘기를 했어요. 너도 알다시피 회사에서는 업무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너가 미워서 그랬겠냐, 일 때문에 그런 거지, 일이 웬수지, 너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 사람은 널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너의 교회까지 쫓아가가지고 형제 자매처럼 너를 서포트 해주지 않냐, 너랑 걔 친구 아니냐 했더니 맞아, 애는 나랑 친구지 이러는 거여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물론 그 사람 행동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냐면 너한테 불만이 있더라도 너 사무실로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해줬으면 좋을 텐데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너한테 그렇게 개쪽을 줬으니까 너가 충격은 받은 건 당연하다. 그리고 너가 그 사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의지하는지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해서 너가 충격을 받은 건 나도 이해한다. 하지만 말이다. 조 당신이 나한테 일하다가 어느 날 실망을 해서 나한테 그렇게 윽박을 지른다고 해도 나는 너처럼 그렇게 슬퍼하거나 HR한테 너를 찌르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왠지 아느냐? 봐도 믿음 때문이다. 나는 너를 완전 믿는다. 너가 나를 싫어하지 않고 너가 나를 지지해주는 걸 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을 때는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한번 나를 더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할 것 같다. 물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개쪽 준 건 이해한다. 그치만 너도 알지 않냐? 너도 똑똑하고 부사장님도 아주 똑똑하지 않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실수한 거를 모르겠느냐? 그 사람도 아마 알고 있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HR한테 말하고 너가 그렇게 막아버리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막아버리면 그 사람이 과연 너한테 사과할 틈이 있을까? 너가 그 사과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은 아닐 거다. 그 사람이 너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너도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거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안다.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일 거다.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 사람 오피스에 들어가가지고 사랑한다. 미안하다. 좋아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러면서 동료로도 좋아하고 형제로도 좋아하고 친구처럼도 좋아한다 이거 얘기해가지고 그냥 풀면 안 되냐? 그냥 껴안아줘. 그 사람도 분명히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귀엽고 눈물이 쏟는 거예요, 그 덩치 이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레미처럼 그냥 킥한 막 잉 우는 애가 아니라 진짜 진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우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을 고생을 했는지 그 이틀 동안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날 아침에 문제가 났는데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빵 한 조각을 떼었대. 도저히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밥 먹기 싫다 하더라고. 아주 아들을 낳고 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속상할 때 밥 안 먹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행동이. 남자는 나이가 많건 뭐건 존경하는 직장 상사건 뭐건
그런 일 있으면 그냥 애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애 같더라고요. 내 아들 같고. 그래서 토닥토닥 해줬어요. 가서 사과해라. 그 사람도 네 사과를 기다릴 거다. 그랬더니 조가 한 바가지 울더니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니까 조가 너 너무 똑똑한 것 같아. 현명한 것 같아. 네 말이 다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절대 이거 심각한 일 아닐 거야. 가서 네가 해결을 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너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말로 풀 수 있어. 풀어봐. 이랬어요. 그리고 HR을 자꾸 세우면은 니네 둘은 안 돼. 그러니까 둘이서 해결을 해봐. 이랬어요. 그때.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부사장도 왔는데 이렇게 썩은 얼굴로 온 거예요. 얼굴이. 엄청 활기차요. 막 하하하하 하고 웃는 그런 사람인데 엄청 막 이러면서 웃고 되게 천만지축 아저씨인데 오 아까 그 싸웠던 이틀 전부터 표정이 막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오고 이런 얼굴로 다니더니 이렇게 부사장이 들어왔어요. 자기 사무실로 가죠. 그러니까 조가 이렇게 이러고 이러고 보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얼른 자리 펴줬어요. 그랬더니 슬쩍 가가지고 그 오피스에서 몇 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미팅이 있었거든요. 10시에. 10시 미팅을 했어요. 조금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조가 농담도 좀 하고 표정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더니 그 뭐냐 미팅이 끝나고 제가 그랬어요. 정신 먹으러 가자. 그냥 먹자. 일로 와. 나와. 정신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근데 조가 못 이기는 차 정신 먹으러 가야지 이러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다 같이 정신 먹었어요. 먹는데 아유 윤주야 정신 고맙다. 물론 내가 사는 건 아닌데 끄집어 내줘서 고맙다 이러더니 정신 먹고 또 가더니 또 그 부사장 방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했어요. 너무 일이 오늘 너무 바쁜 거예요. 내일이 제 체취 날이거든요. 난자 체취. 그래서 내일 제가 집에서 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이 많았어요. 이 막 많아가지고 막 푸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는 헤비메탈 음악이 아주 크게 들리는 거야. 보니까 조가 문을 또 열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이렇게 흔들면서 일하고 있는 거야. 풀었나 봐. 그러더니 갑자기 부사장 시세에서 또 하하하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부사장 또 아주 막 신나게 웃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냐 하면서 까까까까까까 유머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또 다시 시끄러운 사무실로 됐어요. 아주 어저께 하고 엊그저께 맞아 살아오는 판 가가지고 책장 넘기는 소리 클릭클릭 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게 조용히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싸싸싸싸싸싸 됐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뭐야? 갑자기 뭐야? 뭐 회사 그만둔다고 오늘 짐 뺀다고 그러더니 뭐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짝 얘기해줬죠. 둘이 화해했어. 그랬더니 아 잘됐다고. 직원들 특히 저는요 오늘 정말 행복해요. 왜냐면 저의 그늘이잖아요 우리 조가. 저는 이렇게 비비면서 기생하면서 살듯이 차사사사사 그 사람이 있고 없고의 저의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직 커요. 왜냐면 저는 미국 회사 처음이고 아직 다닌다고 해도 1년도 안 다녔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조금 딸린 면이 있고 그 조가 얼마나 저한테 따봉인 보스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미팅 하잖아요. 전체 회의 미팅 클라이언트들하고 미팅하면 클라이언트들이 자기가 수정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따다다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쓰지만 조도 써요. 그리고 조가 미팅이 끝나면요 저한테 그 리퀘스트를 다시 한번 보내줘요. 그리고 어카운트 매니저도 그 리퀘스트에서 보내주고 저도 하고 세 명이 같이 하니까 절대로 오차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저를 챙겨줘요. 그 사람은 저를 사실 그렇게 챙겨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그렇게 챙겨줘요. 저보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완전히 이 회사에서 완전히 깊게 뿌리 박을 수 있게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물신 양몽을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한테. 근데 되게 웃긴 게 왜 저랑 그 조가 그렇게 친해졌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 생일이 5월 15일인데 조가 5월 15일 날 그 큰 그 산에 그 알죠? 그냥 이렇게 그 장비 그냥 밧줄 하나 메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요세미티에서 올라가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곡으로 떨어졌는데 허리가 똥 분질러졌대요. 그리고 자기 정신이 잃었대요. 근데 정신을 뜨니까 헬리콥터가 자기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 하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줄 하나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뭐였지 구조를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죽는다고 그랬대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걷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왜냐면 허리가 끊겼으니까. 근데 쇠심을 받고 그리고 철을 받고 그리고
철 받고 이렇게 윙윙 해가지고 나사 박아가지고 쇠가 박힌 몸으로 지금 살아요. 지금 장애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장애인이라고 진짜 장애인 같지가 않고 조금 절룩절룩거리지만 뜀박질도 다 하고요. 자기 할 거 다 해요. 저는 그 사람이 장애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회식일 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5월 15일날 사고가 났고 그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저도요 생일이 5월 15일이지만 제가 척추종양 수술해가지고 제가 이만큼 찢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만져보면 척추가 또또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하고 이렇게 끊겼다가 이렇게 또또또 이래요. 이만큼이 빠졌어요. 거기다가 철을 받고 저도 나사를 박았거든요. 나사가 2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저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제가 그런 정신상태 부분이 되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다니까 우리가 나사팀이에요. 나사팀. 나사. 스크루팀. 우리 스크루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알죠? 스크루. 스크루가 또 영어로 딴 말로 뭐냐면 문제 일으킬 때 스크루 돼서 스크루 이게 문제 뭔가 트러블 날 때 스크루 하는데 우리가 스크루팀이에요. 그 나사팀. 우리가 그래서 좀 친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보고 빅보스라고 그러고 우리 조는 저한테 세 번째 보스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팀 위에 상사들이 또 두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편먹고 그러고 놀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친해요. 그래서 조가 저한테 되게 잘해줘요. 저는 항상 조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은 드디어 제가 조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만둘 뻔했는데 잘 해결되게 도와줬어요. 그때 제가 그걸 또 제 썰을 마이크한테 얘기했죠. 그때 마이크가 그러는 거예요. 좋게 잘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지 말아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 나서지 마라 그러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좀 나서고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조가 그만두고 그리고 부사장이 걸로 충격을 받고 왜냐면 그 두 사람이 되게 친했거든요. 그리고 조도 되게 우리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레벨 포지션인데 그 사람이 빠지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 사람을 우리 L 그 사장님 부사장님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 그만두면 어떡하지 하고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모셔온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인재인데 다른 회사에서 우리 조를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닐 텐데 우리 부사장이 웩 해가지고 우리 조가 삥 하고 삐져가지고 간둘 뻔했는데 오늘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마음이 되게 편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아무튼 잘 해결됐어요. 그럼 여러분 또 봐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